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오늘도 모아왔습니다. 먼저 셀럽계의 거물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을 뽑아와 봤는데요. 일요일입니다. 즉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잠시 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에 방영될 CBS 탐사 프로그램 60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방영이 본방송이 되진 않았지만 선공개된 인터뷰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해서 turnaround,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미국 경기가 호전될 것이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리스크까지 제롬 파월 의장은 짚어줬는데요. 일단 widespread vaccination, 접종, 백신 접종, 그리고 fiscal support,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변곡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리스크는 the disease, 즉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거겠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기의 리스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다시 스튜디오 연결해서 고문님 통해 들어보시죠. 네. 자,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CBS 방송과 네. 그거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가장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사실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번역기를 좀 돌려야 됩니다. 네네. 변곡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더 좋겠죠. 무조건 더 좋을 거고. 그렇다면 4월 15일 날 이제 소매 판매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미리 좀 받았겠죠. 여기 60분에 나와서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60분이란 프로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대선급 중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많이 나온 방송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어떤 비난을 받고 있냐면요. 몇 개월 전에는 연준이 시장을 끌고 갔는데 요새는 시장이 연준을 끌고 간다. 즉 네. 시장의 실적이 중요한 부분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얘기들을 했고요. 지금 뭐 베이지북도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연준의 베이지북 나오고 등등 소매 판매 요것의 실적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경기 민감주에 어떤 또 많은 시선이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적이나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미리 좀 알려주는 사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다음 누구죠? 네, 다음 셀럽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 가운데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한마디 했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입니다. 지난 9일 금요일이죠. CNBC의 장 마감 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인 클로징 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Light is at the end of the tunnel. 터널 끝에 이제 빛이 보인다.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했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 유럽 경기는 빠르게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발언을 보시면 미국 경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요. US의 인플레이션 타겟,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곧 도달을 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very far away from that, 조금 그 미국보다는 유럽 경기는 조금 더 멀리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롬 파월 의장과 이 크리스틴 총재의 발언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제 세계 경기가 낙관적으로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스튜디오 의견도 궁금합니다.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네. ECB 총재도 굉장히 시장을 일단 좋게 보고 좋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이거는 한 6분 응선 넘을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유럽은 이제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죠. 유럽이 희한하게 최초로 백신이 갔습니다만 지금 백신 진행률이 14.5%밖에 안 돼요. 미국은 33%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6분 응선 정도 넘었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네.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유럽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시고 이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참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라가르드 총재가 뭐 빛이 보인다라고 했지만 빛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인데요. 이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국 시간으로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알리바바의 Choose One Policy, 택일 정책이라고 하죠. 이 알리바바에 입점한 상인들이 다른 플랫폼과 알리바바 중에 한 곳만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policy, 정책,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행이 infringes, 침해하고 있다.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누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냐? Consumers and merchants, 상인과 소비자의 양쪽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가 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제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 쪽의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가 요즘 여기저기서 두드려 봤습니다. 뭐, 이런 상황. 자기가 뭐 이거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의 금융이 전당포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인이 이제 뭐 가기 이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진짜 중국 정부 뒤끝장렬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이게 뒤끝장렬이라는 게 마인을 통해 갖고 마인을 뭐 제압을 했을 때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쫓아올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렇게 만만치 그러게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타 12개의 지금 인터넷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파급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고요. 지금 마인은 뭐 모든 거 다 막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학교 하나 세웠죠. 거기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했고 모든 걸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뭐 IPO 못하게 한 건 여러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인터넷 플러스라고 해서 중국이 20년 동안 갖고 온 이 인터넷 대기업 육성 기업은 다른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거의 이제 다시금 중국이 채를 잡고 가는 부분들이 가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뭐 저는 일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을 치는데 먼저 중국이 거기에 대한 보호막을 씌우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양면적이 있습니다. 중국 뭐 이 시진핑 주석이 가장 자기의 성과 중에 일본으로 하는 인터넷 플러스를 이렇게 흔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알리바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뭐 저도 최근에 뭐 찾아보니까 찰리 멍거가 오히려 알리바바 주식 많이 매수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앞으로 알리바바 상황이 펼쳐질지도 자세하게 저희가 계속 최영호 고문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러몬 말했지 그리고 이지고인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